안녕하세요. 시험실 동물농장의 염소아빠, 쫑구입니다. 오늘 우리 염소도 됐고, 산속으로 들어와서, 제가 약초 있는지, 약초 산행, 염소들과 약초 산행 왔습니다. 약초 산행보다는 약초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캘 게 없습니다. 도라지나 뭐 줄란이나 있는가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. 원래 혼자 오는데 우리 염소도 데리고 올 때 잘 따라옵니다. 풀도 뜯어먹고. 너무 껍데기 잘 뜯기 먹습니다. 제 농장이 저쪽에 보입니다.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. 여기에 줄란이 한 게 있던데. 여기 시푸른 거 넣고 풀 뜯는다. 시푸른 거 있으면 네 개라. 시푸른 거에 노란 줄이 있으면 네 개라. 소나무 딱 있는데. 줄란이 있겠는데. 도라지도 있겠는데. 들어. 난 있으면 네인데. 나 알았나? 풀 뜯어먹고 아예. 도라지도 하나도 안 되네. 삽조도 안 되고. 휴대폰은 물어 뜯지 말고 도착하시러 여기들 데리고 와준대. 아이씨 나무가 이렇게 아 밑으로 가야겠다. 시로 조금 차라. 아이고 정글 수프 시로 똥구멍을 차시오. 똥구멍이 난다. 산이 엄청 험합니다. 이쪽으로는 안 봤는데 염소들아 굴러 떨어질라. 너희들 안배 잘 차다나. 야들 원래 뭐 이런 험한 산 잘 타는데. 근데 험한 산 잘 타는데 야들 험한 산을 안 봤어. 염소들아 빨리 풀도 뜯어먹고 해라. 풀이 많이 없지만 풀도 없고 약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아 뜯어먹어라. 아이씨 내가 굴러떨어지겠다. 그래서 굴러떨어지면 농장까지 가겠다. 아이고. 대군을 이끌고 다닙니다. 현타라, 이래 시푸른 게 있는 게 좀 비마. 앵해라, 알라. 불 떠면서, 나는 떠먹지 말고. 불 떠먹으면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. 나도 잘 따라오는데, 내가 제일 힘듭니다. 움직이기가. 아 엄청 미끄럽습니다. 낙엽들이 깔려서. 저쪽 하면서 풀 뜯어먹으라 내거나. 하나도 안 비네, 씨. 나는 아까 위에 하나 있더만. 약초도 하나도 없고. 잡초도 한 개 비는 느낌인데, 잡초가 없네. 그 밑에 쑥놈들 세 마리 남아있는데 울어쌓고 날립니다. 따냐 따냐 야 막 풀 뜯어먹어라. 파포 저 지원차 좀 막아보자. 길이 없어가지고 저 지원차 어떡하노. 파포 어디가니 여자. 풀 뜯어먹으면 되지 않마. 또 우리를 저번에 따라간다 저 또. 진짜 정글 숲을 헤치고 가자.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. 약초나 한 개 있으면 해가지고 가자. 지로야
뭐 할 얘기 있나? 뭐 할 얘기 있나? 와, 뭐 힘들어. 살았고 뭐 힘들어. 정글. 옛날 정글 타보면 어때, 정글. 뭐라면 정글. 아, 좀 길도 비고. 진짜 내가 길로 나가보다. 아, 너무 험하다, 야. 막 만개 이파리하고. 아니, 진짜 좁은 데잖아. 밥통이야, 어디가 붙노? 밥통 없다. 밥통! 씨, 나 불러 먼저 출록하더만. 아, 길 너무 험하다. 야, 밥통을 찾아서. 아이고, 따라. 일로 따라온다, 일로. 밥통! 막 해치고 나가더만, 나 불러. 밥통! 아, 밥통을 아프다. 이거 무게가 내부터 더 나가겠다, 씨. 엄청 아프다, 밟으면. 아이고, 씨. 아이고, 숲이 째리가. 밥통! 씨, 미아 된다, 미아. 아이고, 따라. 너 밥통 한번 불러봐라. 아, 나쁜 놈이 새끼야, 진짜. 아, 뭐. 아니야, 발 좀 밟지 마라. 밥통! 아, 딱 깊은데, 저 구불 떨어진 거 아이가, 정말 이거. 밥통! 나가, 저 친구 나와주마. 아이고, 씨. 아이고, 내가. 아, 씨, 괜히 들어온 것 같다. 야, 나가자, 빨리. 꽝 밀리갖고 뭐하노? 밥통! 밥통! 아, 밥통이, 씨, 시발칸이 부러졌다. 하다. 밥통! 마음을 껐어, 서갖고. 아, 씨, 움직이지도 않고, 씨. 에이, 급쟁이네, 씨. 아이고, 씨, 꽉 땡기갖고 나가지 못했다. 아이고, 씨, 무거워요. 아, 씨. 저 나가자, 빨래야. 어, 밥통이 뭐, 어디 아픈 놈, 딘딘해, 저기, 진짜. 아, 신발 밟지 마라, 좀. 어디 아프지? 밥통! 밥통! 자, 이 밥통이 어디 아프지? 이쪽은 철봉인데. 철벽은 아니지만. 밥통! 아이씨. 끝나. 불러봐라, 너가 함. 밥통! 골치 아프네, 이 밥통이. 밥통! 밥통! 골로 떨어질 때도 없네. 아.
얼굴이 니 같은 방 쓰는 밥통이 없다. 밥통이 밥통에 불 봐라. 밥통 켜봐라. 오늘 어떤 길로 한번 가볼까? 이 사람 나오보다. 아이고 씨, 괜히 일로 들어온 것도. 밥통! 밥통! 이건 뭘 또 뿌렸는데? 진짜 뭔데? 저기에 시팍통이 쳐졌구나. 근데 날이 어두워지려고 한다. 새로 갔으면 다행인데. 어차피 안 들어간다. 영상은 여기까지 끝. 밥통이 찾아야 될 끝. 아, 밥통이 너무 갖고 저 산골짜기 같던데. 밥통이 너무 가 빨리 데리고 왔더만. 아무튼 데려다 놓고 애들 데려다 놓고 다시 산을 찾아가러 가려고 했던데 밥통이 농장에 와 있습니다. 아유, 내가 시급했다. 시급해서 염소를 개하고 달리 냄새도 못 맡고 이래서 저거 집 찾아오질 않네. 아무리 불러도 없더만. 아유, 밥통이 색색 그릇 죽을 한다. 지 혼자 막 끼웠나 갑다. 밥통, 니 그거 한번 해치우 같은데. 겨울이 와서 뭐 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뱀이 있는 것도 아니고. 아, 쟤 똑똑해, 저 시끄럽 죽겠네. 저 왜, 아, 시끄러워, 이 덩실아! 지 혼자 엄청 뛰어오는 것 같다, 막 겁이 나고. 염소, 보호염소들이 겁이 엄청 많습니다. 아이고, 밥통아, 밥통아. 야, 아까 그걸로 맞디 같은데, 절벽인데, 그걸로. 이 절벽인데 떨어지는 줄 알고, 아마 내가. 아이고, 지 혼자 막 시급이 나고, 죽을 똥 살 똥 막, 막, 산에 풀을 헤치고 막, 오는 것 같아. 그래도 그 먼 거리를, 야. 길을 우치 찾아온다, 그래도, 밥통아. 밥통아. 길을 우치 찾아온다. 하지 마라, 젊다라. 그런 게 떴지 마.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! 하지 마, 까시나요. 밥통. 아이고, 빠빠. 내가 밤에 못 찾을까 싶어서 내가 괜히 뜰 것 같아 싶다. 아, 혹시나 없겠지, 청년들. 딱 와있네. 아이고, 밥통아, 밥통아. 진짜 동네 바보 형, 바보 형이다, 동네 바보. 고아로 자라갖고, 씨. 야, 애들, 들라야 된다. 밥통, 혼자 겁나자. 겁나자. 막 올라가야. 지 혼자 막 웃자. 오늘 걸 영상으로 찍어서 뭐 참, 가가이였을 낀다. 아이고. 아, 딴 애들 다 들어가고. 오늘 풀도 풀만 어떨 풀도 못 들고 고생만 하고 왔습니다. 밤도 끼리 잡은 소갈비 어때? 시급했자. 오후 때 뭘 묻히고.
밥통 이래 색색 안 그리는데 지원차 막 겁이랑 뚫려 뛰가 오네. 갑자기 그 한 500m 넘지실 분데 그 산속에서 우체 찾아온나. 밥은 아닌데 니 그래도. 아, 영상 끝내겠습니다. 끝. 밥통이 아직까지 아, 갔다 온지 한 2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색색거리고 있습니다. 뒷단에는 엄청 놀랐는 모양입니다. 그 먼 거리 정신도 없고 물 줘도 물도 안 먹고. 아이 밥통아, 아 밥통아, 죽다 살았자. 니도 안 보고 내 날로 빼놨어. 그 산꼭대기에서 날 니 찾는다고 했나. 아이고 내가 그치 밤새 또 심지어 휴대폰 불러 우째 찾을고 했는데 몸도 안 좋은데. 진짜 다행이다. 밥통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. 밥통이는 천재였습니다. 염소도 원래 잘 못 찾아오는데 길 찾아. 아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웃기면서도 마음이 아프다. 그 산골짜기에서 그 막 농길을 막 뛰어갖고 지원차 불러도 뭐 대답도 없고 이 새끼야. 니 왜 그 막 치고 나갔던데. 막 숲을 사이로 산속에서 막 치고 나가길래 뱀이랑 물린 줄 알더니 이 초겨울에 뭐 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급작이 지원차 막 도망가더만. 아이고 저 씨밥통아 이제 다이다. 밤새 또 그 똘딸락 했으면 이 절벽이 떨어진 줄 알았다. 아이고 이 새끼야 언제 또랑 다 찾아봤다 니 있는 거 싶어서 어딜 떼고. 근데 약초 캐러 약초 캐러 간 것도 아닌데 약초 있는 거 가고 보러 한번 그때 것 같아. 다음 또 데리고 한번 가. 끝.